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잘 개최하고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.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또 한반도 비핵화 간에 그 우리가 여러 차례 뭐 강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그 두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디딤돌 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또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을 이룸으로써 남북관계가 더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나가는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2018년 남북정상회담 또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그러한 정상회담의 결과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그럴 가능성이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리더십과 관련된 이러한 남북정상회담 또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또 다른 관련국들 이렇게 관련되는 나라들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순조롭게 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기회를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요.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